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일일비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오전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0.21% 오른 3060.75에 거래 중인데요. 개인이 나 홀로 1,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반면 외국인은 251억 원, 기관은 1,59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의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0.45% 오른 929.63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85전 오른 1,134원 65전입니다. 그렇군요. 또 주말 사이에 기업 관련 이슈들이 많았죠. 지금 종목별로 주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주가가 2% 넘게 오르며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4% 넘게 내리며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또 첫 전용 전기차 디자인을 공개한 기아도 3% 넘게 강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1% 안팎으로 내리며 바이오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